안 받아도 되니? 기다린 전화일 텐데. 우리 땐 부모 없는 천애고아만 뽑았어. 지킬 게 있으면 꼭 스텝이 꼬여서 꼬리가 밟히거든. 지금은 가족 없는 사람은 뽑지도 않아요. 지킬 게 없으면 나가서 돌아오질 않으니까. 이게 네가 지키는 사람들이니? 목적이 뭐야? 전 선우 씨 곁에 있으라는 지령을 받았을 뿐이에요. 황기철, 선우한테 뭘 원해? 큰 그림은 저도 몰라요. 어머님도 아시잖아요. 우리 같은 사람들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소모품일 뿐. 사라져.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. 어머니. 그렇게 부르지 마. 믿지 않으시겠지만,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, 전 진심이었어요. 진심? 진심이면 안 되는데 진심이 되어버렸어요. 저 선우 씨에 대한 마음만은. 그만해.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. 정말이에요, 어머니. 저 선우 씨 사랑해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선우 씨가 어찌 될까 봐 저는. 당초!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해? 어머님은요? 뭐? 어머님도 선우 씨 속이고 계시잖아요. 그럼 어머님 마음도 가짜인가요? 아니잖아요. 너하고는 달라. 난 선우가 다칠까봐 대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선우 씨 다칠까봐 숨기고 속이고 찹자 노릇을 해요. 이젠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선우 씨에게도 조국에도 점점 용서받지 못할 사람만 되어가는데 저도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. 황기철에겐 네 정체를 들킨 거 알리지 마. 그 편이 너에게나 나에게나 좋을 거야. 그리고 떠나. 도망을 가든 돌아서 다른 임무를 하든 이 짓은 그만둬 이제. 서로한테 말하지 않을게.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.